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슈퍼스타 비가 돌아왔습니다.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멀리 미국으로 날아갔던 비. 프로듀서 박진영과 비의 미국 진출기를 섹션TV에서 독점으로 공개합니다. 지난달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미국 LA인데요. 가수로 연기자로 그동안 쉴새 없이 활발한 활동을 했던 비를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음반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 뭐 이번에도 지금 앨범 준비차 이렇게 왔는데 가장 먼저 비를 반겨준 것은 바로 멋진 리무진. 재충전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설레임을 안고 차에 올라탄 비. 미국에서의 일정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비입니다. 네, 비입니다. 지금은 어디냐면요. 여기는 지금 미국 LA이고요. 지금 가는 곳은 진영이 형의 작업실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아티스트들과 이제 우리 가수들이 좀 합작 앨범을 내고 또 저랑 진영이랑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 안녕 지훈이 형.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바로 박진영 씨였는데요. 네, 여기가 진영이 형의 작업실입니다. 박진영 씨는 현재 미국에서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죠.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필요할 때만 형 찾고요. 저는 그동안에 몰랐는데 굉장히 호흡 곤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할 때도 그랬고 저녁에 잘 때도 그랬고 굉장히 숨을 못 쉬는데 좀 더 완치가 되면 노래하기도 편할 것 같고 쌍꺼풀 수술 계획 없습니다. 네, 그냥 이대로 하셨고요. 같이 할까? 같이 하면 지금 당장 비 앨범을 내는 건 굉장히 무리고요. 미국 가수들하고 공동 작업들을 슬슬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비와 박진영 씨를 만나러 온 이들은 3LW라는 미국의 3인조 여성 R&B 그룹 멤버들이었는데요. 박진영 씨가 만든 곡에 직접 가사를 써왔다고 합니다. 노래를 듣고 박수를 보내는 비, 이번 녹음 작업에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요. 프로듀싱을 맡은 박진영 씨 꼼꼼한 충고도 잊지 않습니다. 지금은 LA 근교에 있는 레코드샵을 가는 중입니다. 음악도 들을 겸 공부하러 가는 거죠. 프로듀서로서 미국 진출에 성공한 박진영 씨. 이번에 윌 스미스의 네. 앨범에 곡이 수록됐는데요. 윌 스미스가 빌보드 4위예요, 앨범이. 다음 목표는 가수 B의 CD를 여기 미국 CD가게에 거는 게 그게 제 다음 목표입니다. 또 어디론가 바쁜 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 비와 박진영 씨는 미국 LA 시장으로부터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념으로 비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꽤 오랜만에 무대에 올라선 비. 그의 인기는 미국에서도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열정적인 모습, 최선을 다해 이날 공연을 마친 비에겐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즐겁게 리듬을 타고 있는 모습, 조금 들떠 보이기도 하죠. 바로 이 사람, 영화 패스트 앤 퓨리어스의 주인공이자 가수인 타이리스와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타이리스는 비의 보컬 선생님을 자처했는데요. 어느새 함께 리듬을 타고 있는 두 사람, 벌써 마음이 통한 것 같죠? Thank you, teacher. 비와 처음 만난 타이리스의 소감도 궁금했는데요. I heard this record and I loved it, so here I am. You know, I like JY, but if I didn't like his music, I wouldn't be here. 이렇게 상을 받고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미국 진출에 더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방송 됐어요. 비의 미국 진출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엔 세계적인 힙합 여가수 릴킴과의 만남, 그리고 뉴욕에서의 자유시간과 LA 공연 소식까지 섹션TV에서 또 독점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